잠깐 한눈판 사이 점점점. 정말 황당합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자, 이곳은 어느 속눈썹 가게 내부입니다. 손님이 시술 사진을 보여달라면서 직원한테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딱 하죠. 자, 그걸 가져간 사이에 데스크 안에다 저렇게 손을 넣으면서 현금 털이를 하려. 자, 일단 1차 시도는 실패했어요. 예, 1차 시도 실패했습니다. 2차 시도. 그런데 그 순간 직원하고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. 너 지금 뭐 하세요? 딱 걸리니까 땀 삐질삐질 하면서 지금 막 줄행망을 친 겁니다.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이걸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진짜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막 가져갑니다, 이제는. 네, 지난 9일 오후 12시 20분쯤에 서울 강남의 한 속눈썹 관리샵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이 가게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 여성은 예약도 없이 와서는 난 시술은 안 할 거고 상담만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자신이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이 직원이 휴대전화로 시술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. 그렇게 직원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 데스크에 놓인 돈통을 털려고 1차 시도를 합니다. 하지만 이 1차 시도는 직원이 금방 돌아와서 실패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고객, 이번에는 이 테이블에 있는 속눈썹 디자인을 보여달라면서 이 직원을 테이블로 이동하게 합니다. 그 틈을 노려서 다시 2차 절도를 시도를 했는데요. 했는데. 이 직원이 이미 여성이 손댄 곳에 현금이 있던 걸 알고 있었고요. 여성이 현금 절도하려는 걸 눈치를 채서 붙잡았습니다. 하지만 이 당시에 직원은 좀 당황해서 일단 빨리 나가라고만 하고 내쫓았다고 하는데 이 생각해보니까 인근 가게 상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그냥 가버린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